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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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당혹스러워 내용을 좀 전달을 해야겠네요. 초콜릿을 받았는데 선물이라 이것저것 막 주네요. 사실 이분하고는 제가 대화를 해본 거는 방송에서 처음 만났고 대화는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좀 마음에 드셨는지 좀 초콜릿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쁘게 잘 챙겨주셨는데요. 뭐부터 해야 될까? 이게 순서를 안 정해주셔가지고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또 초콜릿을 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 험난한 아프리카에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응원과 사심을. 네? 아 일단 제가 소개를 안 드렸네요. 네. 지금 전화를 하고 계신 여성분은 망구랑이라는 버튜버이십니다. 선물을 어떤 것부터 뜯어보는 게 순서가 좀 맞을지. 가장 밑에 있는 게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네. 상관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진짜 아끼는 아프리카 방송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저의 애장품이거든요. 정말 아끼는. 아, 또 이제 후배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군요. 나나야 안녕. BJ에게 꼭 필요한 분유야. 이제 어엿한 아프리카 BJ가 되었으니 맛있게 먹길 바라. 뜯은 지 얼마 안 돼서 유통기한이 안 지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고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감사하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서 본인 댁까지 어쨌든 30분 거리 내에 있는데. 자 다음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순서가 좀 볼까요? 이건 내 열혈분이 보내준 기프티콘 시켜서 받은 젓가락이야. 진짜 소중한데 너 쓰라고 줄게. 젓가락 맛있게 드셨나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제가 또 선물 받은 거라 진짜 귀하게 갖고 있었는데 큰맘 먹고 드린 거예요. 망구랑씨 내 진짜 집 좀 삽니다. 또 젓가락이야! 내 애착 젓가락이야. 이거 없으면 요리 못하니까 돌려주라. 미친 거예요? 걔로 요리하면 요리가 진짜 잘 돼. 청소 잘했네.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아니 망구랑 씨. 아니 존나 진짜. 아니 젓가락 끝에 낡은 거 봐 이거. 5년 넘게 분유만 찍어 드셨어요? 왜 그 차이에? 채팅창에 좀 버려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제리가 물어뜯은 제리의 애장품. 다시 저희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풍선 10개. 열혈 졸라 억울하게. 저희 집 강아지가 그게 없어져가지고 3일 밤낮을 안 자고 울고 있어요. 두 가지 알려줄게요. 이걸 나한테 왜 줬으며? 이걸 걔한테서 왜 뺏었으며? 하나님께 보내는 선물에 그냥 보내는 게 있어도 되겠어요? 다 정성 어린 게 들어가야지. 제리가 정성을 보내신 거 아닌가 이거는? 제리가 나나님 캠 킨 거 보자마자 좋아했거든요. 꼬리도 흔들고. 이거는 제가 제리 거니까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거 새 거예요 나나씨. 됐다고요. 이것도 진짜 조잡하게 포장 리본까지 했네. 내가 일본에서 가져온 안내책이야. 인테리어용으로 힙하지? 너무 힙하죠. 아니 책장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해외에 갔다 오면 그냥 기념품을 사다 두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념품은 너무 진부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 비상식적인 생각이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리본까지 묶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이거 너무 힙해서 사람들이 나나 캠 보고 이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또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말해줬죠? 우리 엄마가요. 어머니께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도 되나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 끊고 그냥 대충 까먹어가지고 전달 진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게 또 뭐야. 분유 먹을 때 꼭 필요한 거야. 나도 하나 있어. 남은 하나 넣어줄게. 이런 거 주지 말라고! 거기에다 예. 먹으면 시청자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님은 버추얼인데 왜 이게 있어요? 사진으로 다 보여줘요 저는. 거기 분유 타서 다 보여줍니다. 주제가 아닌가요? 그거 대충 사진으로 찍을 수 있으면 나도 합성하고 다 하겠네. 나씨 저 그걸 실제로 보고 열대. 통하는 소리 나이 들어보니 10... 망구랑씨 저희 둘이 이 젖병 이렇게 공유를 하면요 네. 사람들이 진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 둘은 미가 많이 나갔구나 아 늙기 싫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저는 나나씨가 예. 그 젖병에 그 분유를 타먹는 날이 뭐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뭔 소리야 악담이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놀랍게도 한 달 전쯤에 앞니가 살짝 부러졌단 말이죠.
한 8개, 7개의 포장지를 뜯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씨발 초콜릿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케이. 근데 마지막 초콜릿이겠죠? 마지막 거는 제가 부끄러우니까 전화를 끊어도 될까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이건 찐인가 보다, 그죠? 잠깐만, 잠깐만, 이거 풀어봤어요? 망구랑 씨, 전화 끊지 마세요. 사람들과 이 행복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나야, 아니, 아프리카 온 거 환영해. 선물들은 장난이고 초콜릿 주려고 몇 개 넣어봤어. 천안 사는 BJ는 너가 처음이라 반가워서 더 친해지고 싶어. 맞지? 요거 먹고 돈도 잘 벌고 방송도 흔하고 친해지자.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 낭독. 아니. 주는 거예요? 젓가락 주던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게 맞아요? 사실 이거 진짜 진지한 경험이야. 어디 나무 위키 뒤져봐요. 젓가락 그렇게 선물 받은 사람 있나? 제가 나나 씨한테 그런 귀중한 경험을 선물해 드린 건데. 망고 씨, 제가 화이트데이 때 화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네요. 아, 제가 커튼을 안 좋아해서 갖지 않을게요. 망고 씨, 걱정하지 마세요. 초콜릿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도 사탕은 최대한 피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오늘 선물 받은 김에 핀볼 한번 열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뭐 받은 김에 이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손님, 분유 씨. 맞아, 괴식이잖아. 그럼 분유 두 개죠. 분유가 왜 괴식이에요? 저렇게 말한 애들 싹 다 앉혀놓고 분유 먹여봐야 되는데. 이건 애매하니 선배 BJ 망구랑님께 여쭤보자. 이건 인정? 일반식이면 분유 1. 망구랑님 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분유는 괴식인가요, 일반식인가요? 저는 일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망구씨, 본인도 핀볼은 언젠가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괴식은 튀긴 진해 이런 건데 나나씨 튀긴 진해랑 분유 있으면 뭐 드실 거예요? 튀긴 진해를 제가 핀볼 괴식해서 먹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나나씨 전 세계에 있는 아기들한테 괴식을 먹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구씨, 본인도 핀볼 할 때 똑같은 나나씨, 네? 알겠어요. 팁 하나 드릴게요. 조건식 갑시다. 조건식은 보통 초밥 펴서 밥알만 먹기 이런 걸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조건식은 일반식보다는 단가가 좀 더요. 네네네. 일반식보단 아래고. 네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총 1300개를 받았기 때문에 4개가 되었습니다. 망구랑님 별풍선 500개, 분유 5개요 나나씨. 네가 300개라며! 망구랑씨, 풍수의 시간에 젓가락 좀 사세요. 망구랑님 별풍선 300개, 젓가락 살던 여기에 올인합니다. 분유요. 저는 무조건 국룰만 합니다. 리롤 1003번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 분유! 분유 대거 탈락! 아, 제발! 제발 고립! 리롤 갑니다! 리롤 하신 분! 이렇게 김두한 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 물결표 하려고 했는데 1. 웰컴 투 아프리카! 갑니다. 하나. 나도 몰래 태어나. 자, 그러면 기분 좋게 먹을게요. 여는 대관호 KO 닫는 대관호 짜장님 별풍선 10개. 인스타에 있는 이 맛은 그때 먹던 맛이다. 밥 못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느끼하고 비린 게 있어서 토 나오는 맛이긴 하고요. 젖병에다 먹으니까 존엄성도 떨어지는 기분이 들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지. 취했어. 내가 무슨 컨텐츠를 실행해야 되는지 다 하나도 모르지. 난 너한테 해주고 싶은 음식이 너무너무. 망고랑 방송 공지에 와나나 구경 가라고 써있는 거 봐.